네, 우리 본인이 문어라고 주장하시는 안예님을 예.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직도 주장 계속 일치하시고요? 거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예은님이 정말 이 오프닝에 딱 걸맞는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뒤에 감사합니다. 경복궁 광화문 처마와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 아니었습니까? 행복하셨나요? 전 뒤에서 탈춤을 췄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예, 흥이 나셔서. 뭔가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아, 너무 느낌이었거든요. 네. 자,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소개를 좋으세요. 아, 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안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안예은 양.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아, 요새 이제 제가 소속사가 없이 혼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행사 같은 데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그럼 예. 엔빵이 없으신 거군요? 엔빵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있습니다만은. 네.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군요. 나름 바쁘게 지내고 아, 네.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앨범 계획이나 뭐 아, 있으시면 제가. 여기서 홍보하셔야 돼요. 네. 그러게요. 근데 예. 제가 2월 12일에 정규 사집을 냈었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셔가지고 여기서 그거나 홍보하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앨범 계획이 당분간 없어가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정규 사집이요. 4집. 거기서는 또 어떤 걸로 주장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서는 이제 네. 멍게도 있고요. 갑자기 멍게로 넘어갔습니까? 꽃도 아, 있고 뭐 꽃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말 독특한 시각을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K-팝스타에서 불렀던 미스터 미스테리. 예. 그 미스터가 독립운동가였다. 라는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네. 예. 진실을 알고 싶어요. 아, 진실은? 저 언덕 처마에 있습니까? 저기 계시진 않고 그냥 제 머릿속 어딘가에 이제 아직 못 예, 찾으셨군요. 멋있는 어떤 분이 이제 계셔서 아, 그렇군요. 예. 네. 꼭 생각나면 말씀해 아, 예,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세 번째 저도 예. 즐겨 듣는 노래인데 홍연 이란 노래가 왕의 남자 공길의 예, 시선으로 그렇죠. 그려낸 거고요. 그리고 또 문어의 꿈. 문어의 꿈은 문어 1인칭으로 또 그렇죠. 예, 예. 쓰신 노래고. 아니, 이런 생각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곡을 만드시는 분들께서 보통 자전적인 이야기의 퍼센테이지가 높은 곡들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진짜 문어였으셨어요? 그렇진 않고요. 예, 네네. 그럴 리가 없죠. 예, 그 저는 이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곡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다고 볼수 있겠네요. 예. 상상력을 기반으로. 예. 네네. 그렇게 아무래도 만들고 있습니다. 문어는 그래야만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제가 네. 문어가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또 뭐, 일기처럼 곡을 네. 쓰라는 조언을 해주신 분이 계시다고요. 예, 그 제가 이제 작곡을 막 배우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곡을 써야지 하고 쓰지 말고 그냥 그때는 이제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생각보다, 네, 네. 그렇게 전 거의 조카벌로 봤는데 아, 그 되게 정도는 조카벌은 아닌데요. 아니네요. 싸이월드란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너무 어려 너무 보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일기 포도알 그거 하지 말고 곡으로 네. 다 써라. 라고 이제 저의 첫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죠. 예. 그렇게 남겨뒀던 것들이 다 곡의 소재가 된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좀 네. 조금 귀찮고 지치고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또 어떻게 극복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모든 분들이 다 출근하기 싫고 일하기 싫고 그거는 공통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오고 싶으셨죠? 아 그럼요. 네, 예, 저도요. 너무나 아 정말 네. 너무나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네. 저도 이제 작업을 끝에 끝까지 미루고 겨우겨우 해내거나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약간 아우 그래도 해야지 하고 눈에서 빨리 치워버리는 게 훨씬 덜 고통스럽지 않나. 방금 아우는 진짜 같았어. 아우! 아우, 하기 싫은데, 이렇게. 예,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옛날에는 뭐 솔직히 말해서 좀 게을렀지만 지금은 게을렀죠. 좀 예.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먼저 일을 그렇죠. 해치우고, 예, 그 다음에 이 쉬시는군요. 일을 해치워야 더 네. 편한 마음으로 쉴수
없더라고요. 아, 그, 예. 아, 저도 그런 편이긴 해가지고 예. 계속 생활버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자, 예은 씨가 생각하는 갓생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참 본인마다 기준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인생이 살기 즐겁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또 힘든 일이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잘 버텨나가면 자기만의 갓생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예. 버텨나가면? 예. 네. 어느 순간 그냥 돼 있... 그때 뭘로 거지? 버티세요? 전 주로 먹을 걸로 아. 많이... 저는 되게 힘들지 않은데 그걸 핑계대면서 좀 먹을 걸로 푸는 스타일이긴 해요. 저도 비슷한... 몇 분 크게 예. 웃으셨는데 저랑 비슷하신가 봐요. 비슷하신가 봐요. 예, 예, 예. 저는 네. 사실 여기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걸 진짜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비슷한 혁수님과 비슷하게 술을 많이 먹기도 하고요. 왜 저를 끌어들이세요? 아니요, 이제 비슷하게 저는 먹는 거 얘기밖에 네. 안 했는데 왜 술 얘기... 저도 어쨌든 음식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 그렇긴 네. 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즐겁게 예, 예, 예. 네. 적당한 네, 적당히 예, 네, 적당히 예, 예. 무엇이든 적당히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몸이 안 좋으셨어요? 예, 제가 이제 뭐라 해야 되냐,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오른쪽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5차례 정도 수술을 받았고. 놀라우시죠? 이렇게 노래하시고 예, 예. 심장이 한쪽밖에 없으시다고 하니까 놀랍긴 하죠. 예, 어,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나는 뭔가 거짓말 같으니까요. 그 둘 다 진실이고 네. 지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요. 운동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건강하시다는 건 아까 술 얘기 때 그렇죠. 예, 저도 괜히 좀 예, 예, 어색해지네요. 예, 예. 적당한 네, 적당한 주의하시고요. 예, 예. 네, 네, 네. 자, 또 갓생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노력하다 네. 보면은 이제 돌아봤을 때 그 잘 살았구나라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아, 예. 아 아직 안 드세요? 그러니까 그럼 반 갓생이거든요. 갓생입니다. 아, 갓생이고. 예. 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이제 뒤를 돌아봤을 때 여태까지 잘 걸어왔구나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때문에 갓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은 양에게 갓생을 살고 있는 예은 양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건 예전 질문에는 없었는데 예. 아까 책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예, 예. 책도 좀 추천해 주세요. 아 그거 최근에 너무 최근에 읽었던 재밌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아, 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책이다 이런 게 있으면 뭐 문득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너무 어려운데요? 아마 많이 찾아보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쵸, 예, 그냥,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예,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예, 예. SF나 고딕 호러 쪽 소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희생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데프니 듀 모리에라는 작가의 작가님이 다시 한번 성함이 데프니 듀 모리에라는 네, 성함이고 레베카 네. 레베카 그거 쓰신 분입니다. 아 레베카 예, 그 작가님이 네. 참 글을 재미나게 쓰시고 네, 네. 저도 출간을 했었거든요. 예, 그 네. 책을 냈었어요. 아, 여기서 홍보하시라고요? 예, 제가 작년 네. 여름에 예은 양도 예. 책을 쓰셨답니다, 여러분. 예, 작년 여름에 네. 예. 아니란 하루라는 제목의 아니란 하루라는 예, 책을 에세이를 썼었는데 네네. 에세이치고 조금 두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 우리 책마당 행사 끝나면 네. 뒤에 대형 서점이 있습니다. 예, 예, 대형 서점 바로 달려가 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땡땡 문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의 갓생을 응원하는 한마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것이 안 올 수 없겠지만 버텨보자가 제 인생관이기도 하고 우리 잘 살자, 아름답게 살자보다는 버티는 게 조금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아 오늘도 잘 버텼구나 하면서 두 다리 쭉 뻗고 잠에 드시는 나날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멋진 응원 감사합니다. 네. 두 달이 전에 적당한 음주. 아, 예, 그럼요. 예, 네. 적당히 먹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은 양과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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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